매년 이맘때면 동대문미술협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여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처럼 야외로 나와 순수한 동심을 도화지에 담았습니다. 김웅두 기자입니다. 용두 근린공원이 아이들을 위한 화실로 변했습니다. 마음 편한 곳에 자리 잡고 떠오르는 영감을 도화지 위에 옮깁니다. 주제는 청계천의 하루와 동대문 사랑.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돌입합니다. 딸이랑 이런 데 한번 나와봤거든요. 특히 뭐 다른 가족들도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고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그냥 좋은 재밌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체험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엄마 역시 좋은 체험이 될 것 같고요.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동대문 미술대전. 동대문 미술협회는 아이들의 예술적 재능 향상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미술 체험이든 미술 그림 사생 대회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 수상 작품은 오는 30일까지 동대문구청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